안녕하세요. 예, IFBB 프로 보디빌더 이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내년에도 예. 시합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내년을 좀 집중해서 좀 마지막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팟캐스트에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우리 그 안이사가 준비한 예. 영상 예. 운동 영상들 보면서 예 좀 시원하고 재밌는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영상을 준비해 주셨는데 운동 리액션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 나오신 분은 이제 김종국 씨입니다. 김종국 씨 지금 티바로를 하고 계시는데 티바로 다음에 사이드 레터 레이즈 예. 그다음 이제 덤벨로 이제 프론트 레이즈 비슷하게 해주시고. 아 이거를 이제 두 가지 섞어서 하시는구나. 네. 다음 운동은 덤벨 프레스. 그 다음 운동은 이제 케이블 풀다운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걸 한 번에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훈련을. 그 다음에 2두하고 3두 또 묶어서 하시는 것 같고 케이블로. 상의 탈의 하시고 훈련 하시는데 덤벨컬 하시는데 몸 좋네요. 덤벨컬 뭐 이제 김종국 씨는 운동 매니아지만 뭐 일단 선수는 아니니까요. 예 네, 영상을 다 봤습니다. 예 네. 연예인이시고 뭐 몸 관리할 시간도 없겠죠. 바쁠 때. 예.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몸을 유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진짜 열정이 있고 열심히 훈련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운동 영상 운동하는 동작에서는 뭐 큰 뭐라고 해야 되나? 운동 동작에서는 별다른 이렇게 특이점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통 이상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상. 예. 이제 약간 치팅도 쓰고 몸을 쓴다는 거죠. 예. 몸을 쓰면서 저는 몸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걸로 인해서 약간 그 관절에 부담을 덜어준달까 예. 그런 느낌이라서 예. 그리고 동작도 이제 빠르지 않고 약간 그 천천히 반복하는 게 동작하는데도 굉장히 느낌이 좋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운동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분은 황형구, 예, 황형구 선수. 예. 저는 뭐 특별히 이제 따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예. 지금 숄더 프레스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동작이 좀 짧은 것 같아요. 동작을 좀 크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프론트 레이즈 예. 프론트 레이즈는 좋습니다. 예. 시합 준비할 때 영상인 것 같은데 다이어트가 아주 잘 돼 있네요. 예. 뭐 상하체 뭐 밸런스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야, 뭐 몇 킬로라고? 좋네. 야, 네 다리가 뭐가 더 좋나? 보디빌딩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요즘 클래식 피지크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 좋네요. 호주도 아주 잘 잡습니다. 예, 뭐 운동 영상은 좀 짧아서 아 예, 일단 선수니까 운동을 잘 하겠죠. 예, 뭐 특별히 이제 잘 못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운동 잘 하고 몸을 잘 만들었어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시합 영상인 것 같은데 그냥 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 제 입장에서는 제가 헤비급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근육량을 늘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분 보겠습니다. 아, 광고인 것 같은데요. 아, 일단 좀 전에 이제 풀다운은 너무 좀 과하게 밑으로 내렸다, 제 생각엔. 그리고 이제 풀오버는 좀 더 가동 범위가 커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와이드 풀다운을 한쪽씩 하는 것 같은데, 이 동작은 괜찮습니다. 이 동작은 괜찮고, 예. 다시 이제 풀다운, 예. 맥그립으로 이제 바꿔서 해주고, 다음은 이제 밑에서 이제 크로스오버를 하고, 이제, 이게 뭐지? 플라이 머신 해주고 다시 또 이제 위에서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해주는데, 네, 예. 가슴 운동 후에 예, 약간 포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운동할 때 그 동작 얘기는 했고, 아무튼 이제 몸을 봤을 때 그냥 다 부족해요. 좀 선수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몸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한참 더 몸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합을 안 나온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셋. 강민이. 예. 네. 김강민 둘. 선수. 셋. 예. 강민이는 워낙 운동 잘해가지고. 네. 이쪽을 잘 봐주세요. 이쪽. 백태플라이 네. 하고 있는데. 예. 다섯. 여섯. 운동 속도도 딱 좋고. 다섯. 예. 굉장히 여섯. 잘해요. 예. 체스트 프레스. 일곱. 예. 동작. 여덟. 아주 좋습니다. 아홉. 네. 예. 덤벨 프레스. 응. 동작이 좀. 자. 오케이. 예.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딱 안정되고 좋습니다. 무게를 들어도. 예. 와. 그다음에 딥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이 되게 옛날 것 같은데요. 여섯. 일곱. 이 운동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좀 자극이 되게 잘 올 정도의 그런 속도로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레터럴 레이즈, 예. 숄더 프레스. 예. 이 영상 이제 김준호 선배님이랑 같이 훈련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김준호 선수님은 인터넷컬 알고 다른 컬 절차는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덤벨 컬 하는데 아주 시합 영상. 강민이가 이제 몸도 굉장히 이쁘고 다이어트를 엄청 잘해요. 예. 그래서 시합 때도 엄청 좋아 보이네요. 그냥 운동도 잘하고 몸도 좋다. 다음 선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순 선수입니다. 이 영상에 몸이 너무 없네. 이건 강민이 보다가 이제 철순이 보니까 너무 지방이 많은데. 바베컬 엄청 무겁게 하네요. 그 다음에 원암으로 이제 덤벨컬. 이게 바벨컬은 무겁게 하고 덤벨컬은 좀 가볍게 해서 자극 위주로 하는 거.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무겁게 할 때가 있고 가볍게 할 때가 있고. 이건 좀 이상한데 케이블. 다음에 케이블에서 다시 또. 후암으로 컬을 합니다. 예.
축을 짧게 하나 둘 가슴 셋 넷 대신에 끝까지 올려줘야 돼요. 다섯 네, 저, 여섯, 저는 이제 좀 벤치를 좀 넓게 잡고 하는 편인데 초수인은 진짜 좁게 잡고 하네요. 일곱 여덟 개인적으로 저는 좁게 잡고 하면 팔꿈치에 부담이 많이 돼서 팔꿈치가 좀 안 좋아지는 느낌으로 확실히 이제 좀 좁게 잡으면 가슴에 자극이 많이 오는 것 맞습니다. 네, 덤벨로도 초수인은 뭐 가슴이 워낙 좋아가지고 어깨 가슴은 뭐 안쪽이 엄청 좋습니다. 많이 채워진 게 보이시다. 가슴 안쪽. 동작이 좀 이렇게 초순이 짧네요. 좀 가슴을 할 때 길게 안 해. 근데 이제 이것도 다 선수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네. 느낌만 잘 잡으면 됩니다. 테이블은 길게 하네요. 각도를 바꿔서 이렇게 좀 변화를 많이 주면 더 발전하는데 도움도 많이 됩니다. 여러 각도에서 해주면 더 좋습니다. 아이씨, 하체는 왜? 아이고, 하체 운동하는 거는 이제 한 두 번째네요. 이거 첫순이 같이 운동하는 거. 어우, 세 장으로 힘이 엄청 나네요. 역시 세 장으로 엄청 가볍게 하고 있네요. 스쿼트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레그 익스텐션을 이렇게 차는 거를 좀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 레그 익스텐션은 좀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천천히 필 때 동작이 좀 천천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자기 스타일이니까 하체만 좋으면 되죠. 다음 선수 보겠습니다. 경원 형이네요. 강경원 선배. 예. 굉장히 옛날 시합 준비할 때 영상인 것 같습니다. 경원이 형도 뭐 가슴이 워낙 좋아가지고 운동 동작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운동을 너무 잘해서 옛날부터 자세가 굉장히 좋기로 좀 소문이 많이 났었습니다. 운동 자세가 깁스 동작도 엄청 좋은데 고개를 숙이고 이제 가슴에 집중하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덤벨 프레스도 그때 시합 한참 준비할 때라 몸이 어마어마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혈관인 것 같아요. 혈관. 예. 혈관들이 좀 이렇게 뭉쳐가지고. 옛날부터 있어요. 이때 영상은 은퇴하시고 영상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게 보이시죠? 약간 경원 형도 이제 어깨가 안 좋다고 해서 오른쪽이 떨어지고 왼쪽이 올라가고 이런 게 보이네요. 동작에서
대부분이 다 부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이제 잘 맞춰서 운동을 해야죠.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광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덤벨 하는 것처럼 광배. 뒤에서 보면. 덤벨 프로보랑 케이블에서 안 풀다운 이제 했는데 둘 다 이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해보시고 잘 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성현 선수입니다. 예. 레터럴 레이저 하고 있는데. 오, 아주 좋네요. 예. 동작이 아주 좋습니다. 20kg로 하는데 20kg로 이렇게 이런 동작으로 하기 힘들거든요. 굉장히 예, 힘이 세지 않으면. 예. 이신재 선수는 몇 킬로까지? 아, 저는 덤벨 안 합니다 요새. 어깨가 안 좋은 후로 덤벨로 안 하고 있습니다. 다 머신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보통 20kg로 사용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예. 이렇게 운동 후에 짧게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예. 최대한 지치게 하는 그 동작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조자가 있으면 이렇게 좀 내가 못하는 무게까지 한계까지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훈련하실 때 꼭 파트너를 두기 바랍니다. 덤벨 쉬러 승모근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바벨로 많이 해서 덤벨로 하나 바벨로 하나 느낌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당겨주느냐, 약간 뒤쪽으로 당겨주느냐, 그냥 바로 당겨주느냐, 거기에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3두 훈련 하고 있는데 오, 굉장히 무겁게 하네요. 네, 3두 훈련. 라잉 텐션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머리 뒤로 넘어가는 걸 좀 선호하지 않아서 좀 이마나 눈썹으로 떨어지는 걸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바벨이 성엽이가 좀 굉장히 고중량으로 훈련을 많이 하네요. 성엽이의 약점 가슴. 케이블 크로스보드 엄청 무겁게 하네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운동을 못해서 가슴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타고난 게 이제 가슴이 좀 납작하게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 인클라인 덤벨 컬도 20kg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굉장히 무겁게 하네요. 이즈바컬. 네. 이렇게 무겁게 해서 팔이 좋은가? 근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두 훈련을 굉장히 무겁게 했기 때문에 저도 누가 물어보면 항상 고중량 고반복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아 이제 머신에서 원암으로 덤벨컬 아 컬을 하는데 아, 저도 예전에 이제 덤벨로 하는 거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머신에서 하는 걸 즐겨 하고 있습니다. 아, 좀 동작이 좀 하기 편해가지고 옛날 라바 대회 영상인데. 그래도 뭐 몸을 잘 만들었나 봐.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문짐에서 했던 그 문짐 대회 영상인 것 같습니다. 유튜버 대회죠. 유튜버 대회 이름이 뭐였죠? 아, 쇼미더바디 문짐에서 했던 쇼미더바디 대회입니다. 짱제? 좀 나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좀 하체가 좀 상체에 비해서. 선수가 아니라 이제 유튜버 분들이실 때는. 마루암. 호주가 좀 아쉽네요. 호주를 잡담한 듯한 느낌. 일본 호주를. 호주 연습을 좀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몸의 장단점. 선수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몸이 엄청나게 비네요. 다 대부분 몸이 좀 차야 되는데 키에 비해서 몸이 좀 근육량이 차 있지 않으니까. 너무 다들 비어 보입니다.
시합에서는 특별히 좋아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진짜로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뭐 어딘가 좋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선수가 아니니까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뭐 이벤트식으로 한 거니까 예. 이해는 합니다. 예. 그냥 요새는 뭐 일반인 분들도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체육관에 많아서 예.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우, 미스터 올림피아. 데릭 몬스퍼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 영상을 저도 평상시에 자주 보는데 운동을 굉장히 잘해요. 엄청 잘해요. 운동을 잘하니까 몸이 좋을 수 있죠. 식단 하는 것도 보면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이렇게 큰 몸을 가질 수가 있죠. 저는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30 아니면 저도 근육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키가 작아요. 이 선수가 키가 굉장히 작아요. 키가 70도 안 될 거예요. 69, 68. 지금 이제 등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등이 좀 진짜 비상식적으로 엄청나게 큰 거예요. 등 근육.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팔이 가장 이두만 채우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Keep going. Good. Good. Keep it tight. Pull that in. Pull that in. Down core tight while you're trying to push the chest. Push that chest. Good. Good.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Squeeze the 팔은 이세스 선수보다 좀 가는 것 같은데. 그죠? 아, 제가 더 두꺼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키가 작아서. 키가 작거든요. 체중도 제가 더 많이 나가죠. 다음 사람부터 가겠습니다. 좋아가지고 대리가 대체 사두고 대체 이두고 뭐 힙 뭐 어디 빈대 하나도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아, I don't know if you noticed that we were like going a little bit. 두 운동 영상이 나오네. 이렇게 둥글게 흘러내릴 정도로 이렇게 좋기가 쉽지 않은데 예. 등 근육이 엄청 좋습니다. 예. 옛날 도리안 예이처 등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아, 비슷하죠. 예. 이제 도리안은 이제 키가 커서 훨씬 더 크겠죠. 실제로 만약에 쓴다고 하면 이 친구는 키가 너무 작아서 키가 작은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등 근육이 나왔습니다.
옆으로 넓이 있게 엄청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영상을 다 봤습니다. 마지막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데린 론스포드 봤는데 역시 좀 쇼비노 바디 보다가 올림피아 챔피언을 보니까 너무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김종국 씨는 그 몸을 만드신 게 대단한 거죠. 예, 그렇게 좀 선수가 아니라 일반인 연예인 분이신데 그 바쁜 그런 일상 속에서도 이제 짬내서 운동하고 이런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나이도 많잖아요. 예. 나이도 지금 48인가요? 예. 나이도 많으신데 이런 이 정도의 몸을 유지한다는 게 대단하신 거죠. 예. 앞으로도 꾸준히 하셔가지고 좋은 몸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영구. 네. 다음 황영구. 황영구 선수는 열심히 하면 좀 될 것 같은데 좀 그 상태로 좀 많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예. 좀 더 집중해서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예. 근데 하려고 해도 잘 안 늘리는 사람들만 대부분 안 늘잖아요. 형도도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닐 건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황영구 선수 정도 되면은 자기가 노력하면 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합에서 뭐 3등 안에 들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선수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 하는 사람들은 노력하면 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노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보디빌딩 생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셔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황영근 한마디로 좀 더 노력을 해라. 다음이 광고. 광고는 제가 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시합을 안 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몸 상태도 좀 제가 옛날 뭐 시합 몸을 본 게 아닌데 그렇게 좋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일반인 이 여식으로 봤을 때는 많이 좋은 편이죠, 이 사람도. 예, 그렇죠. 일반인보다는 훨씬 좋죠. 예, 일반인보다 훨씬 좋은데. 이제 그 유튜브 활동 많이 하면서 되게 뭔가 이제 자기가 이룬 게 많은 것처럼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사람들 코치도 많이 하고. 예. 말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나도. 예.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재밌게 하더라고요. 광고. 아무튼 그냥 몸으로만 강구 씨를 몸으로만 평가했을 때 그냥 일반인보다 좀 좋은 수준. 예, 요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반 체육관에도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일반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음 이제 김강민 선수인데 강민이는 뭐 평상시에도 가끔 보고 예,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 가끔 만나면은 항상 몸 상태가 똑같아요. 예. 되게 이제 지방 없는 그런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예. 식단도 잘 챙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승철 선수 봤을 때 지금 이승철 선수 다음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사람 누구 같아요? 제일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선수.
그 중에 한 명 아닌가? 김광희 선수. 아, 그렇죠. 예. 김광희 선수도 앞으로 이제 크게 좀 요번에 이제 김건우 선수라고 아, 예. 강민이랑 같이 다니는 선수가 있거든요. 김건우 선수. 예. 김건우 선수랑 강민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둘 다 앞으로 좀 되게 좀 성적을 많이 내지 않을까? 예. 좋은 성적을. 예. 그 오픈 체급에서는요. 아, 둘 다 이제 키가 좀 애매합니다. 이제 그 김건우 선수는 키가 작아서 212에서 뛰면 딱 맞을 것 같고 이제 그 김강민 선수는 키가 좀 212 뛰기에는 너무 작고 아, 212 뛰기에는 너무 크고 오픈 뛰기에는 좀 채울 게 너무 많아요. 예. 근육량을 아주 많이 채워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픈 뛰기에는. 우리나라 오픈 체급에서는 이승철 선수의 그 대를 이룰 선수 누구 있을까요? 아, 우리나라에는 그 오픈 선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형님. 그 저랑 같이 훈련했던 그 박근우 선수하고 얼마 전에 같이 유튜브 찍었던 이장민 선수. 예, 그 두 선수 말고 다른 선수가 눈에 띄는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 예. 아, 그만큼 어렵구나 이게. 예, 오픈 그치? 선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다음 여기 나왔잖아요, 황철순. 아, 철순이. 아, 예, 철순이는 이제. 그래도 이 가슴 이런 건 엄청 큰 것 같은데. 네. 가슴 근육은 어때? 이승철 선수랑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아, 저보다 더 좋죠. 예. 가슴은? 예. 아, 그래요? 예, 가슴 근육은 더 좋죠, 철순이가. 어깨는요? 어깨는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가슴 운동 잘 못했어요. 어깨 다친 뒤로. 예, 지금도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 한쪽이 안 올라가니까 반대쪽도 좀 같이 안 되는. 그럼 어떻게 이거 뭐 덤벨로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죠, 가슴 운동할 때. 100%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옛날보다 운동을 잘 못 하고 있어서 오히려 옛날보다 가슴이 더 작아진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요. 근데 철수이는 뭐 가슴 운동 워낙 잘하고 옛날부터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저보다 더 좋죠. 예, 가슴. 어쨌든 그래도 약간 네, 그 네. 엔터테이너적인 그런 기질도 많고 네, 뭐 황찬주 선수는 네. 뭐 어쨌든 또 그런 또 이 보디빌딩 시장, 네. 그것도 피트니스 시장을 또 많이 네, 끌어올린 네, 또 네.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철수이는 선수보다는 예,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황찬주 선수한테 말씀해 주세요. 철수나 더 유명해져라. 기대할게. 예. 미국에 있는 경원이요. 예, 예, 강경호 선배가 예전에 진짜 뭐 미국 진출할 때 초창기에는 이제 어마어마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딱 어느 정도 그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게도 이제 그만 은퇴하셨습니다. 예, 중간에서 중간에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최선을 다 하셨겠죠. 예. 근데 좀 너무 늦은 나이에 하셔가지고 강경호 선배도 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좀 더 젊은 나이에 갔으면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선수인데 예, 제가 보기에도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아, 시기가 좀 미국 진출하기 좀 빨랐었으면 예, 더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예, 있는 예, 또 미국 맞습니다. 계신 또 경호 형한테 한 말씀 하세요. 예, 그래도 이제 강경호 선배님이 이제 지금 미국에서 샵을 운영하시면서 후배들 양성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많은 좋은 선수들 양성해서 좀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성엽 선수한테 또 얘기해 주세요. 예, 장성엽 선수 이제 얘기하자면 유일한 약점이 이제 좀 가슴, 예, 가슴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슴은 이제 가슴 모양은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대부분 이제 납작 가슴으로 납작 가슴이 별로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장성엽 선수가 좀 가슴이 납작한 편이에요. 만약에 장성엽 선수를 만약에 트레이닝을 직접 해준다 하면은 어떻게 그 가슴 지도할 것 같아요? 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도를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 젊어지겠네. 근데 하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그래서 조금은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이 꽤 있어요. 유명한 그 저희 예전에 이제 관장님도 그랬었고 가슴 운동 가슴이 좀 납작한 편이에요. 근데 가슴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도 변하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전 그
유명 프로 선수 중에 그 누구였지? 그 흑인인데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그 선수도 이제 가슴이 납작한 편인데 마지막에 은퇴할 때까지도 그렇게 좀 변화가 많이 없었습니다. 예.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보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근육 가슴 근육도 많은 것 같은데. 전문가의 시각이 또 틀린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제 성엽이는 이제 가슴은 어쩔 수 없고 등은 좀 더 이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 예, 등 근육을 좀 많이 보완해서 시합에 참가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낼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인은 그래도 어딘 누구 어딘 좋고 어딘 좀 그런 것 같다 뭐 그래도 한 번씩은 좀 평을 해주시자면 좀 장점적인 물론 선수에는 못 미치지만 예. 쇼미더바디 뭐 선수들은 그래도 이제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다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랑을 그 마랑실에 이제 그 시합장에서도 보고 했었는데 키가 이제 있잖아요. 키가 큰데 아마 체중이 굉장히 적게 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키가 있는데 근육량을 좀 못 채우면 그냥 말라 보여요. 예. 예, 그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냥 좀 말랐다. 예, 그냥 그럼, 말라 보이는 그냥 길쭉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우리 마랑 선수는 어쨌든 예. 일단은 어쨌든 근육 사이즈를 좀 더 키워야 된단 말씀이에요. 예. 예. 이게 이제 근육량이 없으면 어떤 포즈를 잡아도 그냥 이상해요 좀. 다 벼 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육량을 많이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왜냐면 근데 이런 선수들 입장에서는 네. 이순재 선수가 한마디 해주는 게 엄청 엄청 그 영광스러운 거니까. 아, 아닙니다. 어떤 한마디씩이라도 자 아모띠 옐로 몽키 낭바노고. 너무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진짜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다 비슷해요. 그리고 예. 다 비슷해요. 예. 이렇게 뭐 어디 뭐 좀 특출난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권혁. 근데 어떤 이 몬스터 짐에서 이런 시도하고 근데 몬스터 짐이 그 아인가리 쪽 우리나라 예. 우리 보디빌딩 이런 쪽에 참 기여를 많이 해요. 역할을 많이 해요. 아 예. 그렇죠. 예. 이승 선수도 그래서 시합 몇 번 뛰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좀 약간 아닙니다. 그냥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 왜? 무슨 짓이야? 뭔 일이 있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 어떻게 그 대보협이랑 뭐 이전에 같이 콜라보도 하고 막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때. 네. 그때는 그냥 뭐 대보협 선수들이었으니까요. 예. 그때는 그냥 대보협 말 따라서 그냥 한 거고요. 예. 뭐 할 이유도 없었죠. 그때. 예. 근데 어쨌든 몬스터 짐에서 그래도 이 올림피아 예. 이걸 뭐 가져와서 이게 매년 보낼 수 있는 무슨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고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이제 프로 시합을 열었을 때 1등을 하면은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 나름 그 큰 그 예. 권한 아닌가요? 그게? 아 그냥 프로모터들만 할 수 있죠. 대회를 이제 그 미국에서 가져오는 프로모터들. 예. 프로모터가 이제 올해 이제 셋이었거든요. 예. 김준호 선배 쪽이랑 몬스터 짐이랑 아시아 그랑프리 이쪽 세 개가 프로모터예요. 그래서 프로 대회를 열면 어느 종목이든 간에 열면은 그 종목에 1등을 하면 이제 올림피아를 가는 거죠. 만약에 이제 내년에 시합하고 또 예. 이제 내후년 한 50세까지는 운동 그 선수 생활을 그 생각하신 댔잖아요. 예. 그 이유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생각해본거나 혹시 뭐 해보고 싶은 바람이나 뭐 그런 거 있나요? 아 그냥 뭐 저도 이제 남들처럼 좀 후배들을 좀 양성하고 싶어요. 예. 좀 이렇게 진짜로 이제 좀 이 사람이 될 것 같다 하면은 그 사람을 좀 키워주는 그런 그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딱 봤을 때 진짜 가능성이 제일 커 보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 지금 많죠. 예. 아 그래? 예, 많죠. 예. 근데 좀 제 생각에는 좀 많은데 그냥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예. 안 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철 선수 같은 그런 이제 성격과 스타일과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 예.
왜냐면 이제 왜냐면 요즘 젊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원하는 몸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자기 하고 싶은 또 즐기고 싶은 삶이 있으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주 선수는 모든 걸 다 포기했잖아요 그런 걸. 예, 예 맞습니다. 그런 거 대해서 좀 후회스럽거나 그런 그런 건 없어요? 아 예 그렇진 않습니다. 예 아, 운동이 재밌어 가지고 지금도 재미가 있어요? 예 재미가 있습니다. 예. 또 뭐 시합 나가는 건 약간 스트레스가 예. 있는데. 뭐 그 전에 이제 운동하고 몸 만드는 거는 재밌어요. 어 오늘도 운동하고 오셨어요? 아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예. 아 오늘 쉬는 날이에요? 예. 어제는 운동하셨고? 예. 어디 운동했어요 어제는요? 어제는 등 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그럼 하체 운동하면 다음 날에 다리가 땡겨 그런가요? 아 그럼요. 예. 최선을 다하죠. 운동을. 아 그러니까 그 운동한 부위가 다음 날 다다음 날까지 근육통이 계속 있어요? 조금 있습니다. 조금. 그래도 있는 게 그 운동 잘한 거죠 그게? 그렇죠. 예. 이 운동의 이제 목적이 운동하는 부위를 최대한 지치게 하는. 예. 하여튼 예. 이수진 선수님 그거 아닌 게 아니라 그 두 시간 반마다 식사하셔야 되는데 예, 오늘 아까 오셔서 기다리시고 또 이거 촬영하시느라 배고프시겠는데. 아, 아닙니다. 예. 너 와주셔서 감사하고 예. 마무리 인사 말 부탁합니다. 예. 예. 아, 이 운동이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되게 꾸준하게 열심히 해야 조금씩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뭐 인터넷에 굉장히 뭐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뭘 하든지 이게 매년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꾸준히 조금씩 발전하게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한 1년 2년 3년을 내다보고 하시면 성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저도 50살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